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침체를 우려했던 연초와는 달리 글로벌 증시를 주도했던 미증시였는데요. 3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도 껑충 뛰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고 긍정적인 촉매제가 또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죠. 하지만 미증시와 해외 선물은 여전히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오늘의 전략뿐만 아니라 내년의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글로벌 핫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12월 28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3월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 연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시장 내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물 국채 금리는 7월 중순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월가에서는 미국 자본시장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상당한 수준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금리 역전이 언제 풀릴지를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미국의 경제지표 약세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12개월간 금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란 무장 세력이 공격 대상을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 미군 주둔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사가 이르면 며칠 내 홍해 운항재개 뜻을 밝힘에 따라 국제유가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유럽중앙은행 ECB의 대표적 매파로 손꼽히는 로버트 홀츠먼 위원이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미 인플레이션 둔화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이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최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추세에 힘입어 상승의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외 선물 시장과 미증시는 문을 열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올해로 마지막 시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도 시장을 풀어가야 될지 특별하게 남한산성 왓슨이 오셨는데요. 남한산성 왓슨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슨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올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다들 20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남은 며칠 동안 새로운 2024년 갑진년 여러분들 새로운 계획 또 세우시고 또 저와 같이 우리 해외 선물을 사랑하시고 서울 경제를 사랑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새해에도 더 열심히 제가 또 노력을 하고 또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같이 또 힘차게 또 내년 2024년도 여러분들과 같이 또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내년 또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내가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이렇게 한 해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나는 수익을 맛을 좀 많이 못 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만큼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 또 국내 선물까지 짚어주시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또 풍성하고 이렇게 좀 알찬 수익들을 선물을 통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출발을 위해서 오늘 또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나와주셨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 저희가 또 글로벌 이슈 또 보고 왔는데 항상 또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또 여쭤보고 가고 싶은데요. 항상 이렇게 차트 위에 그려진 선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선들인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 차트에 그려진 선들, 뭐 자동으로 지표를 제가 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지표의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십니다. 이 지표는 쉽게 말해서 로그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로그라는 거 잠깐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이 로그라는 게 보통 리터 규모, 데시벨, 농도 여기에 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리터 규모 같은 경우에 만약에 로그가 없었다 그러면 이 리터 규모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경주에서 뭐 강진이 뭐 7, 뭐 리터 규모 7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뉴스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로그라는 게 없었다라고 하면 뭐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규모, 뭐 책상이 흔들릴 정도의 규모, 뭐 컵이 떨어졌을 정도의 규모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시벨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데시벨, 뭐 40데시벨이냐, 뭐 30이냐, 60이냐 이렇게 정합니다. 만약에 로그가 없었다라면 이 데시벨도 탄생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야 저 정도 소리에는 뭐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 뭐 저 정도 소리는 헬리콥터가 뭐 지나가는 소리, 뭐 이 정도로밖에 어떠한 소리의 높낮음을 정량으로 표시를 못했겠죠.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pH 뭐 7, pH 5 이것도 로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보다 훨씬 더 많이 제가 해외 선물이라든가 국내 선물 주식 거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상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느냐 내지는 어느 정도 가격이 내리느냐 이걸 정확히 좀 따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착안을 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피보나치선 있죠. 피보나치선을 뭐 38.1, 76.4, 61.8, 50, 23.6 이러한 피보나치선의 프로테이지에 이 로그 값을 적용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일이 현재 75달러다. 그러면 이 75달러를 로그로 환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피보나치로 다시 배분을 해서 만든 선이 로그선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는 무조건 로그선이 깔려야 되고 이 로그선이 없으면 저는 거의 눈뜬 봉사가 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 로그선은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거래를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저한테는 가장 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바둑판에 보면 선들이 쭉 있죠. 이 선들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둑판의 선들을 저한테는 그 바둑판의 선들 격과 같은 게 이 로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이 로그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앞으로 뭐 나스닥이 됐던 뭐 코스피가 됐던 그 다음에 뭐 S&P가 됐던 과연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얼마만큼 하락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점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오늘 같은 뭐 경우에는 앞으로 현재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스닥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에 보시게 되면 저점이 14140.25입니다. 이건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예요. 근데 과연 지금 이 차트가 어디까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건지 이걸
로그값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로그값으로 계산하고 파도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1파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이면 이게 어디까지 다시 상승을 할 것이냐. 전형적인 상승 깃발형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진행을 한다 그러면 17,635 이 라인을 향해서 이제 나스닥은 달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 값을 반대로 역산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러한 파동을 계산을 역추적을 할 수가 있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로그 값으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면 17,635.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17,165죠. 그러니까 뭐 많으신 분들이 야 이거 나스닥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뭐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를 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도 한 파동 정도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적어도 635포인트 정도 앞으로 고점 대비 5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보시면 정확하게 맞죠.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고 다시 올라갔다. 이 파동은 전형적인 우리가 교과서적인 파동값을 계산했었을 때 17,635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점 매수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현재 이 가격 높은 가격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11월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이렇게 6개월간은 보통 상승 랠리가 주로 이어져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 초고수들은요. 4월 이후에는 주식을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뭐 길게 끌고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가고 이렇게 단타나든가 이렇게 거래를 하신 분들은 4월까지만 거래를 하고 4월부터는 사실상 큰 거래를 안 합니다. 지금이 장이 가장 좋을 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하시면 또 저와 같이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러한 장을 또 우리가 만끽하고 수익으로 같이 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차트에서 보여지던 이 로그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매크로 이슈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있다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방법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파워노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워노트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선뿐만 아니라 이 파워노트의 기본적인 이론까지도 습득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더욱더 양방향으로 많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에 번호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품별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지만 약세 조금 약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0.13% 올라서면서 17,13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일봉봉 차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시 31분경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더욱더 좀 유지해주던 나스닥이었습니다. 17,165포인트까지 올라서는 그림을 그려주긴 했지만 조금 박스권을 그리다가 22시 43분경에 하락으로 몸을 돌려 세우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봉이 몇 분 사이에 많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23시 04분경에 지금 23시 08분경에 저점, 지금 가장 저점인 17,134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나스닥이 내년에 연준이 좀 예상보다 늦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매수 심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슈 분석과 함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조금 전부터 조금 이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전략 더욱더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선님, 오늘 나스닥은 프리장에서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일단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수와 매도의 피벗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조금 전에 10시 30분에 지표가 발표가 됐죠. 신규 실업수당 전국 건수 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뭐 국지국지간 지표는 없고 신규 실업수당 전국 건수가 나왔는데 예측치보다 예측치는 210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1만 8천 명, 그러니까 8천 명이 더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매주 발표가 되는데요. 실업수당 청구를 많이 했다. 그거 뭐겠어요?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이 예상치보다 8천 명이 더 늘었다. 이건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면에는 이제 여유다 보니까 뭐 단기 계약직들 나 좀 쉴 거야 하고 그냥 사표를 쓴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지표가 나왔으면 지금 어떠한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 강한 상승을 보여줘야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내면에는 또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잠깐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나스닥은 매수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이렇습니다. 17,118 이 라인까지는 일단 매수 라인으로 보시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의 끝자락 그리고 지금 로구선 값으로도 지금 첫 번째 23.6%에 걸리는 선이 17,118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 목표가는 17,154 내지는 17,153 여기까지 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장이 시작이 되고 12시에 하방으로 꺾이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7,117 아래로 밑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레벨인 17,089 여기까지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매도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피벗 자리는 17,118 이 자리가 오늘의 피벗 자리고 17,118 위에서는 매수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략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117 아래에서는 매도로 공략을 하셔가지고 17,088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이제 피벗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했죠. 공방을 하다가 방향을 위로 틀고 올라온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큰 거리량 없이 위아래로 흔드는 장이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은 이렇게 오늘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거래에 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7,118까지는 충분히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은요, 로그선으로 봐주셨던 것처럼 매수로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정확한 자리값까지 또 잡아주셨으니까요. 매일매일 이렇게 또 정확한 자리값과 포지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전략들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써주신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파워노트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그리고 이 차트 분석까지 다 담겨져 있는 자료집이니까요. 이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자료집을 먼저 또 신청해 주신 다음에 무료로 이렇게 알차게 또 공부를 해보시면서 실력을 하나씩 키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S&P500에 대한 전략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지금 S&P500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방향성 잡아보면 좋을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S&P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오늘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중요한 피봇 자리가 있습니다. 항상 피봇 자리 위에서는 매수 관점이고 그 피봇 자리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인데요. 일단 S&P 보시게 되면 S&P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S&P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0월 28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파, 2파, 그리고 3파가 진행이 됐고 4파는 거의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긴 기간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고 나서 다시 갭상을 하면서 다시 올라왔고 이때 이제 갭상했던 것은 이제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3차례 해서 5차례 한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파월 의장도 거기에 힘을 실은 어떤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4,743 이 자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계속 지지만 받아준다 그러면 S&P 같은 경우에는 4,953을 향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7635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현재로는 있고 이 자리가 또 뭐 역대 최고점이 되겠죠. 역대 최고점이면서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S&P 같은 경우는 4953이 이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고점, A측 고점 자리다. 4953도 역대 최고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4953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1시간짜리로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짜리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 캔들이 일단 매도로 꺾였어요. 일단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지금 나왔다. 왜 그러냐면 4831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4831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지금 깨졌고 요단강도 지금 깨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483 하나가 깨졌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현재 아직 뭐 본장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4831보다는 오늘의 시가인 4834.5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한다. 매도로 대응을 하면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 1차 목표가는 4826까지 보시고 추가로 좀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482 하나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현재로서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현재 S&P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아직까지 현재 매수 관점으로 보는데 S&P는 지금 현재 매도로 전환이 됐죠.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언밸런스예요. 같이 커플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반대적인 움직임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S&P와 나스닥이 맞춰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지금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스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봇자리 아래로 깨지면 그때 매도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S&P는 4834.5 여기에서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한다. 만약에 12시를 기점으로 4834.5 다시 위로 양봉으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고 4840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S&P는 매도로 꺾였다. 그래서 4834.5 이 자리가 매도 자리로 좋고 1차 목표가는 4825까지 보는 4826까지 보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S&P는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P500은 매도 관점으로 포지션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해외 선물은 상품별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데요. 주식 시장에서 답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선물을 통해서 이런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빠르게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 이 공개 방송 링크까지도 받아보셔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깊게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또 기대가 되는데요. 총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마스터님,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면 또 2024년입니다. 첫 번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잖아요. 내년
관련해 어떤 내용 담아주실 예정일까요? 어제도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도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고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또 해주셨고 또 상황 내에 맞췄는데 보통 이제 저녁 공개방송은 저녁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강의도 해드렸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 지금 방송에서 어떠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것처럼 S&P 나스닥 5일 골드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장이 시작이 되면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어느 지점이 좋게 우리가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지 매수와 매도자리, 청산자리, 손절자리 다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다음 주 뭐 수요일 날 또 공개방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공개방송에 또 참여를 하신다 그러면 오전에는 국내 선물, 저녁 때는 해외 선물,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모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 그리고 매매 기법, 매매 방법 그리고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다 아울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만족해 할 만큼 제가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니까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거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면 2024년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해외 선물 안에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기초 분석과 함께 내년도 시장까지 전망을 함께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써주신 파워노트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링크와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빠르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0.94%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73.38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일봉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시 14분경에는 72.69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락권 내에서도 조금은 좀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3시 04분경에 73.75달러까지 올라가주긴 했지만 다시금 음봉을 좀 만들어주면서 73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해운사들이 지금 홍해지역 선박 운항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 속에서도 지금 이 유가는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요인들을 받아가게 될 것인지 오늘 방향성과 함께 이슈 분석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가깝게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지금 크루드 오일은 해석해야 되는 이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이슈에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네. 공급적인 측면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해 MM 반군들 계속해서 유조선에 네. 대해가지고 로켓을 발사를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조선들이 지금 그 홍해를 건너지를 못하고 삥 둘러가지고 가는 그러한 지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운반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타 경비들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오일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상방으로 좀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은 그것만 아니면 지금 거의 60불 65불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금 홍해 MM 반군 이슈로 인해 가지고 76달러까지 올라갔죠. 12월 14일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이번 달 돌아가 가지고 12월 14일 날 67.71 그러니까 거의 68달러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68달러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고 많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게 되면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뭐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오일 같은 경우는 70불 아래에서 멈출 것이다. 70불 아래에서 계속해서 행보장을 지낼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 인하에 더 무게감이 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일 같은 경우에는 7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현재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맞는 가격대인데 지금 홍해 그쪽 MM 반군으로 인해 가지고 76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죠. 지금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선이 72.83달러입니다. 이제 72.83 아래에서 그러니까 72.80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는 일봉이 나온다. 강한 음봉이겠죠. 음봉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가 종가예요. 그리고 1시간 쉬었다가 우리 한국 시간 8시부터 이제 시가가 형성이 되는데 아침 7시에 눈을 딱 떴는데 오일이 72.5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일은 하락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스토캐스틱은 데드클로스가 이제 일어난 상태입니다. 데드클로스가 일어났고 지금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데드클로스나 낮다기 해서 무조건 우리가 매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건이 72.83 이 아래로 음봉이 떨어져줘야 된다. 그렇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하락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봉상에 지금 요단강, 요다강 하단도 72.83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저가 72.83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또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72.83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오일은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일 지금 현재 60분짜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로 오일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오일의 피봇은 73.80이 됩니다. 73.80 이 자리는 이제 오늘 매도짜리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시간짜리로 봤었을 때 요단강의 하단 부분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또 매수로 또 오일이 갑자기 어떠한 이슈를 인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수로 본다. 그러면 적어도 74달러 위로 회복을 하면 이때부터는 다시 매수가 발동이 된다. 그러면 74달러에서 매수가 발동이 되면 1차적으로 74.4, 2차적으로 74.8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74 올라가서 74.40을 맞고 다시 74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하락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오일 같은 경우에 73.80에 매도로 대응을 한다. 매도로 대응을 해서 목표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72.80까지 보는 전략. 72.80까지 보는 전략. 일단은 72.83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72.80보다는 85까지. 85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2.85, 73.80에서 72.85 거의 100틱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될 수가 있다. 하지만 73.80에 들어가셨는데 만약에 위로 올라탄다? 그러면 조정 시 바로 손절. 매수는 못 들어가죠. 매수는 언제 들어간다? 74달러. 근데 74달러 맞고 다시 73.80 아래로 내려온다? 조정 시 다시 매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하방은 72.80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확하게 오일 매도로 전략 챙겨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상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 프리장에서 0.37% 밀리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208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1분봉 차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시 58분경까지 조금 음봉을 그려주면서 떨어지는 듯 싶었다가 이를 지지받고 다시금 올라가주는 상승 추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락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리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지금 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금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나스닥이나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선호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이 이 상승 탄력이 조금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골드 프리장에서 어떻게 전략 챙겨봐야 되는지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지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선이 오늘 골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매도로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게 되면 2090.3, 2090.3이 오늘의 매도 포인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90.3까지 오면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 그래서 2090.3 매도, 그러면 1차 목표가는 2082 여기까지 본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2078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90.3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이 위로 양봉에 어떠한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시고 매수는 진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2090.3 아래로 내려온다 조정 시 다시 매도가 된다. 그래서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현재 어찌됐든 간에 요단강 하단 아래로 깨져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 상단이 하단이 깨지지가 않았죠. 이때도 그냥 하단 끝에만 맞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다시 5일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거래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골드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2090.3에 매도로 오늘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품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S&P 500과 나스닥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시 30분경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으로 몸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7,134포인트까지 밀려났던 나스닥인데요. 지금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뛰어오르면서 윗꼬리를 낳은 장대 양봉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9% 오르면서 17,14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프리장에서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1.16% 밀리면서 73.2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3세 04분경까지는 73.75달러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를 더 뚫어내지는 못하고 상단에 막힌 채 조금 더 내려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좀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한번 계단을 내려오면서 레벨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마스 지지의 무장단체들이 공격될 상을 또 확대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하방 압력에 강한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0.42% 밀리면서 역시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084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21시 58분경에 2082달러까지 내려갔지만 조금 더 올라가는 힘을 보여주면서 2086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84달러 선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 선까지 밀렸지만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 FX는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같이 조금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약보권에서 0.10% 밀리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지금 1.1127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2시 59분경에 좀 내려오는 흐름까지도 체크가 되긴 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조금 이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이후의 흐름까지 좀 체크를 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개장 이후에 나스닥은 어떻게 또 포지션 잡아가봐야 될지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님, 이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조금 방향성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매수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으로 계속 가져가는 모습을 취해야 되겠죠. 1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캔들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피봇 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나스닥 17118 여기에 왔었을 때 그냥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만약에 17118 아래로 음봉으로 깨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매도로 전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7089까지 뭐 깊게 떨어진다 그러면 17065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118에
매수로 대응한다. 17118에 매수로 대응하면 17154까지 보는 전략으로 나스닥은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전략 챙겨봤는데요. 지금 프리장에서 봐주셨던 것처럼 나스닥과 S&P 500이 현재 같은 방향 그려주면서 정확하게 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우도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반전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스터님, 그러면 이제 S&P 500은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예, S&P 500은 지금 매도로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4834.5가 매도로는 괜찮은 자리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화살표도 띄워드렸죠. 본장 시작하기 전에요. 그래서 현재 S&P는 4834.5에 매도가 맞습니다. 매도가 맞고 하단은 4826까지 본다. 좀 더 내려가면 482 하나까지 보는데 만약에 4834.5에 매도를 들어가신 분들은 4826까지 보는 전략으로 간다. 만약에 12시 해가지고 4834.5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여기에서는 다시 스위칭으로 매도는 손절을 하고 매수로 대응을 한다. 어디까지? 4840까지 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4834.5 계속해서 매도로 공략을 하시고요. 4834.5 매도 총상가는 4826까지 본다. 4834.5 위로 올라탄다. 만약에 12시 캔들에 그러면 바로 4834.5에서 스위칭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4840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S&P 500 모두 다시 한번 흐름 체크해봤는데요. 이렇게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2,500개의 종목들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골라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상품이 몇 개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터님만 따라가시면서 상품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하신다면 수익을 내기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길을 남한삼성 마스터님께서 함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시게 된다면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직접 써주신 이 파워노트까지 받아보시면서 공부를 더욱더 깊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차트 분석 그리고 이슈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것 같아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내년에는 해외 선물로 양방향 수익을 극대화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확인을 해볼게요. 5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5일은 마스터님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또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그 전략 챙겨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5일은 아까 프리장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73.80 오늘의 시가입니다. 시가인 이 자리 아까 유럽장 시작되면서 이 음봉으로 떨어진 이후에 73.80 아래로 종가가 끊어졌죠. 종가가 떨어진 이후에 이 위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와준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는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 목표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2.85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된다. 만에 하나 73.80에 내가 매도를 들어갔다 하는데 위로 다시 올라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때는 매수로 전환을 하셔도 돼요. 매수로 전환을 하시는데 74 이 위로 확연하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74.41 거의 뭐 한 40틱 정도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일 같은 경우에 73.80까지 온다. 그러면 거의 90틱에서 100티까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72.85까지 끌고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73.80에서는 매도, 74 위에서는 매수인데 매수는 짧게 목표가 74.40까지만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73.80 위로 양봉이 오면 무조건 73.80에 들어갔던 거 바로 손절. 그리고 대기하고 계셨다가 74달러 위로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그때 다시 매수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74.41까지 본다. 근데 만약에 이제 74.41을 맞고 다시 73.80까지 뭐 음봉으로 떨어진 뭐 캔들이 나온다. 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조정 시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72.85까지. 그래서 오늘 5일 같은 경우는 72.85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가 72.85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5일 같은 경우에는 뭐 MM 방군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72.85달러선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세세한 전략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지금 골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프리장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90.3이니까 뭐 2090부터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가셔도 된다. 그래서 2090 이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 그래서 목표가는 2081.6이니까 뭐 2082까지 보는 전략으로 간다. 물론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2078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2090.3, 2090 이 정도에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2081이면 굉장히 이것도 거의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정도로만 오는 수익으로 가져가신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090.3에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갔는데 이 위로 미친 척하고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손절을 하시고 매수는 뭐다? 아까 프리장이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매수는 안 들어간다. 자제를 한다.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면 다시 골드가 힘이 빠져갖고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때 2090.3 여기에서 다시 매도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82까지 보는 전략으로 골드는 가져가시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 잠시 이제 한번 일봉으로 우리가 한번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어찌됐든 간에 그날 12월 5일 날 2152.3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죠. 여기에서 지금 하단 1987.9 그러니까 1988달러 이 레벨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자리가 61.8%선입니다. 61.8%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죠. 피보나치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 61.8, 그 다음에 38.2예요. 38.2와 61.8을 더하면 뭐다? 딱 100이죠. 그래서 38.2, 61.8 이 두 개의 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1.8을 만약에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전고점인 2152달러까지 다시 상승할 여지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우상향이고 골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뭐 전혀 여기에서 뭐 어떠한 뭐 다이버전스가 나온다거나 데드클로스 나올 기미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일봉으로 봤었을 때 골드는 매수로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 국면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짧게 오늘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개장 이후에 5일 그리고 골드까지 좀 더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24시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자료집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자료집뿐만 아니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매주 공부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7,118포인트에서 매수 포지션 잡아봤고요. 17,154포인트에서 이탈하는 전략. 자정에 17,117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17,089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S&P 500입니다. 4,834.5포인트에서 매도. 1차는 4,826포인트, 2차는 4,821포인트에서 이탈하는 전략. 역시나 자정에 4,834.5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매수로 4,840포인트에서 이절하고 향후에 4,743포인트를 지지할 때 매수로 이 4,953포인트를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알차게 챙겨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크루드오일입니다. 73.80달러에서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72.85달러에서 이절하자라고 해주셨고요. 74달러에서 회복을 할 때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고 74.4달러를 종가로 만들어내는 내일 아침 7시에 72.85달러 아래에서 끝나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챙겨봤는데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올 한 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또 불법 대여 계좌 및 홍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